뭐야? 추억도 왜? 아, 야. 여러분! 박신! 어? 박신! 박신의 시계. 저는 박신이 전화를 안 받은 거야? 아, 지금 몰랐어요. 미친 거야? 아, 근데 왜? 몰랐어요. 박신이 전화 안 받은 거야? 아니. 왜? 찾아볼까요? 대박, 잠깐만. 야. 아니, 야, 나도 씨! 야, 이러지 마. 여보세요? 어, 신혜야. 뭐해? 어, 나 지금 그냥 부산 왔어. 부산? 어. 거기 그냥 안 붙여놨나. 야, 너 나오는 반도깨비 봤니? 아직 못 봤어. 아, 그래? 아, 요즘 그게 핫해서. 아니, 근데 내가 너의 맨 얼굴로 촬영하는 모습을 맞아, 맞아, 맞아. 나 지금도 맨날. 너 지금도 설마 내 단독개비 하러 간 거 아니니? 안녕하세요, 신혜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신혜 씨. 신혜 씨, 같은 박씨예요, 저. 안녕하세요. 실제로 그 뭐야, 털털한 모습. 남사친데요, 사친. 네, 너무 좋았어요. 심쿵. 홍기한테 안 붙여 전화하는 사람이 박신혜야. 와, 진짜. 홍기가 신혜 씨랑 되게 친하다고. 소울메이트. 네, 그 소울메이트라고. 내 영혼의 반은 신혜한테 있다라고. 그런 말 하려. 네, 오늘 오프닝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전한 거예요. 그래요. 네. 진짜 이거는 텔레파시가 통한 것 둘은 진짜 지금 인연이야.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제가 하도 공기가 너무 못 봐서. 저도. 전한 건데. 저도 한 못 본 지 한 3, 4년 된 것 같은데요. 4년 된 것 같아요. 홍기랑 같이 보고 싶어 해줘요. 보고 싶어 해줘요. 거짓말. 거짓말, 의례적으로. 상상 거짓말 하지 마. 상속녀들 내가 상속자들 상속녀들. 한번 시간 되시면 밤도깨비 한번 쓱 한번 지나가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홍기 바꿔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이야, 대박이다. 안부 전화가 맞는 타이밍이 되게